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간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상임위마다 파행과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외교부 국정감사는 박진 장관의 참석 여부로 충돌이 벌어졌고 결국 개회하자마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아직 그 사석도 아닌 현장에서 EXX라는 용어를 썼다. 주변에 우리 장관과 안보실장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가면서 혼자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MBC가 녹취를 했습니다. 논란 발언 영상 상영을 놓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오후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의 미국에서 바이든 발언을 비하 발언을 했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 대통령 말씀할 때 바로 옆에 계셨죠. 직접 어떻게 들으셨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급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상당히 사람이 많고 소음이 많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그 우려 섞인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오전 감사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박 장관의 퇴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회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난장으로 만드실 겁니까? 정리하기 전에 박진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니 지금 왜냐하면 예, 외교부 장관입니다. 제가 지금 오후 속개 후에야 답변 기회를 얻은 박 장관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거취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이번 순방 행사가 외교 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책은 경청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